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단 유형의 소리 보존의 장인 기념 공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공연의 사회자 조옥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단 유형의 소리 보존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 예술인 우리 소리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예술인들의 친구부터 모아 또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전통예술의 전면학대를 기하고 또 이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처럼 어찌 보면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사다난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저는 조금 마음을 좀 터놓고 또 다사다난한 그 작은 큰 걱정들을 좀 내려놓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귀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뜻깊은 날을 기념하는 공연에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프로는 기하갑주 남도국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남도음악의 대가이시고 또 대금의 명인이신 고 서용석 명인께서 호남 지역의 전통 배우고 있는 향제 주풍의 마지막 곡이죠. 국거리를 따로 떼어서 선율의 변화를 주고 또 민요의 성축구를 덧붙여서 만든 기하갑주곡입니다. 오늘 여러분 첫 무대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한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멋진 소리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야금 경창 준비되어 있는데요. 맑고 청한 가야금 선율 위에 민요나 단가 또는 판소리 한 대목을 얹어서 부르는 것을 가야금 경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 경창 명인 중에서 남자분으로서는 정말 독보적인 명인이시죠. 국가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예능 보유자이신 강정열 명창인 소리로 단가 녹음방초와 또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뺑더기를 잇고 탄식하는 대목부터 목욕하는 대목까지 여러분께 멋진 무대 선사합니다. 장단에는 조용복 씨가 함께합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녹음방초 성화 비서하야 어디로 가냐
하는 것이었다.
삼긴다 사마음을 찾으며 비판이를 찾으며 예술성이 높은 춤이기 때문에 정말 살풀이 잘 추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멈추는 듯 하면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정중동의 우리나라의 정말 그야말로 아름다운 춤의 선을 제대로 보여주는 춤이 바로 이 살풀이 춤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인간의 이중구조적인 심상을 정말 제대로 표현하는 심오하고도 아름다운 춤인데요. 오늘은 임해방류 살풀이를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십니다. 정말 그 고운 손마디마디로 예쁘게 한복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으시는 분이시고요. 또 최근에 구미명창 박녹주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춤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또 춤으로서도 인정받는 그런 명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죠. 이서윤 씨의 춤으로 임해방류 살풀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희고 긴 수건을 허공에 흩뿌리면서 정말 절제된 춤사위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신 이서윤 씨께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멋진 연주로 반주를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또 반주로 멋진 연주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또 구성진 구음으로 함께 해주신 유영의 명창께도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전통 예술 중에 어떤 장르가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정말 우리 전통 예술이 자로 재일 수 없기에 개인적인 개인차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장 으뜸 중에 으뜸이 바로 판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매력이 바로 판소리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매력에 퐁당 빠지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타의 설명이 필요 없으신 명창이시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창이신 중요무용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준보유자이신 김수현 명창의 소리로 단가 본인가와 춘향가 중 이별과 천이 듣겠습니다. 도수인은 조용복 씨가 역시 함께합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리를 펴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남도 지역에서 듣기 좀처럼 듣기 어려운 소리죠. 경기민요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남도민요 같은 경우는 뚝배기 같은 고소함이 묻어나고요. 또 괴미라고 하죠. 이 소리 속에 괴미가 녹아있는데요. 경기민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리 자체도 맑고 청아합니다. 그리고 섬세한 목머리를 자랑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명창은 경기 소리계에도 역시 남자 소리꾼이 굉장히 드물죠. 경기 소리계의 남자 김연아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분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경기민요 기날이랑 한오백년 창부타령까지를 서울시 구역문화재 송솔창 예능보유자신 유창명인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반주에는 김민석, 강영욱, 김종환씨가 멋진 무대로 함께합니다.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역시 정말 멋을 아시는 분들이라서 취임새도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민요 감상해 보셨습니까요? 이번에는 남도민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남도민요 준비해 주시는 명창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전라북도 무용문화재의 정복가 보유자이신 민소원 명창과 또 중요 무용문화재의 춘향가 중보유자이신 김수현 명창, 또 전라북도 무용문화재 신청가 보유자이신 유영희 명창, 또 전라남도 무용문화재 수군가 보유자이신 박방근 명창께서 남도민요의 진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육자배기부터 자진육자배기, 삼참발락, 개구리타령, 서울삼각산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저도 많은 공연들을 보고 또 공연을 하고 다녔지만 자주 볼 수 없는 귀한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고깔 소고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경기 고깔 소고춤은 정말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색깔을 아주 굉장히 잘 드러낸 예술적, 미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 무용인데요. 오늘 경기 고깔 소고춤을 추어주실 정인산 명인은 조선 후기 예능 기구인 화성지인 정 출신인 이동환 명인과 정경파 명인께 춤을 전수받은 정통 예인이십니다. 오늘 제56호 경기 고깔 소고춤 보유자이신 정인산 명인을 모셔서 경기 고깔 소고춤 청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세요.
몇 장단이 흐르도록 가만히 손만 들고 계셔도 그 속에 걸어오신 예수론이 보이고 또 멋이 묻어나는 것은 정말 칠순을 훨씬 넘기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강해 보이시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예수를 함께 걸어온 인생이 묻어난 연륜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인삼 명인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흥겹고 신명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김보영, 양효수, 김수영, 현미, 조현정 씨가 오늘 신명나는 남도민요, 성주풀이, 진도하리랑까지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래요. 아멘.
번도 감상해보지 못한 음악일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귀한 연주이기도 한데요. 기타 산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기타는 서양악기이지만 우리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오늘의 연주자 박석주 선생님은 항상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존경하는 한국음악의 대가인 황명기 선생님과 황동정원 선생님의 연주를 자주 즐겨 들으면서 전통음악에서 느꼈던 감동을 기타라는 악기에 실어보았습니다. 자, 기타의 명인이십니다. 박석주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정말 첫 번째 곡인 기타 산조에서는 정말 휘몰아치는 어떤 그 산조의 휘몰이 또 볼 수 있었고 또 정말 격정적인 노연도 볼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공연하는 저희들도 정말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으로 공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금당 유영애 명창께서 이곳 장수군에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17년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10여 년이 넘게 이 지역의 수준 높은 국악공연으로 국악공연도 개최하고 또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데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서 뵙기 어려운 명인분들을 만나뵐 수 있고 또 귀한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처음 예술을 시작했던 첫 마음 그 첫 마음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치정없이 소박한 예술을 함께 교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